안녕하세요. 새벽 까마귀 까마귀입니다. 나레이션도 어색하지만 이렇게 말하니 너무 어색하네요. 그래도 잠깐 공지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. 이전에 업로드된 무서운 이야기 기찻길 이야기와 주카이 숲 미스터리 관련 영상이 만들어지면서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소재다 보니 연령 제한도 걸리고 제작 과정의 여러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금 예민해지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. 원래는 무서운 이야기나 미스터리 장르를 좀 재미있게 만들고자 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좀 다크다크한 분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. 내면의 어두운 이 새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그리고 아직 새벽 까마귀 채널이 성장 과정에 있고 저 또한 영상 제작 기술이 부족한 상태라 영상에 있어 피드백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. 영상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 또한 자유롭게 댓글을 쓰시고 다만 서로를 비난하는 댓글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. 현재는 매주 목요일에 주별로 무서운 이야기와 미스터리 한 편씩을 지속해서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업로드 주기 또한 점차 좁혀나가려고 합니다. 하지만 직장인이라 대본을 쓰고 나레이션 녹음을 하고 이미지 자료도 찾고 영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업로드가 좀 느린 편입니다.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최선을 다해 제작 중이니 재밌게 시청해주세요.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출근하기 싫다.